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홍콩 전도 집회를 마치시고 우리 한국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 위에서 우리 일심전심 지속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틀 인생을 삽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복음 인생을 삽시다.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금요 기도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닐 거야 라는 확신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연락이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속에 큰 부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금요 기도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중요한 중직자분들과 또 우리 사역자분들과 또 우리 제자들과 렘넌트 리더들을 따로 불러서 우리 제자 훈련시키는 자리이고 또 금요 기도회 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서 있다는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이 즐거운 복음 인생을 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누구보다도 즐거운 복음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금요 기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깨워서 기도한 것이 지금 이 시간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각인되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감람산의 언약이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져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을 전달하고 또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영적으로 소통이 되어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15개의 나라의 문이 열려지는 예배가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렘넌트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제목은 새틀의 시간표입니다. 올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신 전체의 말씀의 흐름이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새틀은 4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화 속에서 믿음의 무한 도전을 하라는 원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원단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매주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현장 속에 4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화라는 새틀이 갖추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도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틀이 깨어지고 완전히 복음의 새틀을 갖추는 시간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렘넌트들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틀을 갖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과 사명의 새틀을 갖추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새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대의 사건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다른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태어나셨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하냐면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잔인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잔인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서 성경을 배웠던 정통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앞으로
후대의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차세대 지도자였고, 또 베냐민 지파였고, 이 베냐민 지파였다는 것은 왕족의 혈통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있었던 가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쉬울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두루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길을 가다가 강한 빛이 비춰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도 놀랄 것인데 사울은 하늘에서도 음성이 들리면서 본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마 이 바울은 처음에는 이말 속에서 나를 박해한다는 것이 예수님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란 청년이고 또 예수는 이단의 계수였다고 잘못된 각인을 심으니까 당연히 잘못된 뿌리가 내려지고 바울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마도 다른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과 많은 것들이 부딪혀 왔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속에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뭐냐면 아마도 스데반의 죽음이었을 것인데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죽은 것을 보면서 분명히 이 현장에서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일과 성경이 맞지 않다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 곳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마도 이 순간에 바울은 가장 놀라면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고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답을 찾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에 300번 이상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그 피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또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된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던 사건이 2005년도 우리 11월 달에 있었던 오토바이 사고였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복음과 현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집안이 어렵다라는 이 핑계로 도미노 피자 가게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배달하던 어느 날 밤 11시에 마지막 배달을 하러 나가는데 그 마지막 배달 때 저는 2차선을 이렇게 밟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오면서 그 차와 전명 충돌을 하게 되고 그 차를 넘어서서 땅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나는 음성을 못 들었지만 정말로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인생의 필름이 지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모습들과 또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 인생의 필름처럼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잠시 기절하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그날 제 옆자리에 똑같이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들어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서 있던 차를 본인이 박았는데 오른쪽 허벅지 뼈가 절단이 돼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차하고 전면 충돌을 했는데 타박상이고 또 이 친구는 서 있던 차를 본인이 가서 그냥 가볍게 박았는데 허벅지 뼈가 절단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는 몸을 안 다치도록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신기하게 강단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1차 합숙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1차 합숙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되는 다베세계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표를 기점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새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은혜와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는 이 집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바울이 보지 못하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아마도 바울에게는 집중의 시간표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잘못된 각인과 뿌리들을 뽑아내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왜 이러한 집중의 시간표를 주셨냐면 바로 아나니아에게 말해가지고 바울을 찾아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사흘이라는 시간을 주신 것은 그동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된 것을 뽑아내라는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집중의 시간표를 살고 있는데 왜 집중의 시간표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의 시간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귀신문화로 되어 있어서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상한 것처럼 되어 있고 세상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왔는데도 체면 문화 때문에 말도 못하고 또 반대로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는데 남들에게 가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서 살고 있고 그래서 속고 속이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이러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흘 동안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심을 전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 13일 우리 목요일부터 우리 교구에서는 집중신학원을 시작합니다. 교구의 많은 사역자분들이 이번 집중신학원을 통해서 다시금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집중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집중신학원 시간표 속에서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과 또 중직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발견하시고 우리가 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나름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은 날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될 것 같은데 되어지지 않고 또 그리고 된다고 해도 나중에는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한 만큼 또 최선을 다한 만큼 준비한 만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과 최선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또 전도 캠프를 앞두고 그리고 중요한 스케줄을 앞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의견이 맞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치유할 수 없고 수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면 원리스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또 그 다음에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율법 얻는 자에게는 율법 얻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사람을 얻고자 하는 배려와 포용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변에는 항상 제자들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또 그리고 수용하고 포용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믿음의 고백 속에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을 증거 가진 증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요한 제자들에게 꼭 그리스도에 대한 포럼을 나눕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 속에서 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수련회를 한다, 또 전도운동을 한다, 식당 봉사를 한다, 직장 생활을 한다 이럴 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증거 가진 증인이 되라고 포럼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가고 그때 내가 누렸던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영적인 응답만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응답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에는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를 너희도 깨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깨달아가고 응답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높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불신앙하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높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넓이라는 것은 만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만남이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고 세계복음화를 함께할 동역자들과의 만남이고 전도자의 중심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제자하고의 만남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이란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육신과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치유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천국 가는 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참된 치유냐면 나에게 있는 문제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참된 치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이라는 것은 세계복음화가 되는 그날까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이, 이 전도운동이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그 지속의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높이고 복음의 넓이고 복음의 깊이고 복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이 누렸던 이 그리스도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날마다 깨달아가시고 응답받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새 틀을 갖추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새 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사명, 말씀의 사명을 붙잡고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의 응답을 받고 그 후에 사도행전 13장에 바보 섬에 들어가서 그 섬에 있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4장에는 누스라의 지역에 들어가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지만 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제자 디모데를 찾게 되었고 그 후에 마게도냐 척성인 빌립보 지역으로 또 데살로니카 지역으로 또 고린도 지역으로 에베소 지역에서 노마까지 전도와 선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은 바울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붙잡고 사명의 세트를 갖추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신자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전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은 것은 결국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불신자가 제자의 응답까지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쓰임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렘넌트는 고등부 때 한 불신자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를 해서 교회 안에서 잘 양육을 해서 그 불신자 친구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고 또 현장에서 제자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데 제가 봤던 것은 그 불신자 친구를 전도해서 제자의 응답까지 가도록 도왔던 그 렘넌트를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말이 있죠. 지금 내 옆에 내가 직접 현장에서 불신자를 전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함께 제자의 응답까지 보는 사람이 3명 이상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축복을 많이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은 불신자 전도 속에 있고 영혼 구원 속에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또 아시아와 로마까지 계속해서 선교 현장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름까지 바꾸면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사울이라고 하고 또 어느 때는 바울이라고 하는데 사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이었고 바울은 헬라인식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이란 이름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선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아라 또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쓰임을 받다가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교라는 이 명령을 붙잡고 로마까지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항상 불신자 이 현장과 선교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바꾸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임금들 앞에서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아니라 요셉이 바로 왕 앞에 나갈 때 애굽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고 또 다니엘이 다리오 왕 앞에 나갔을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흐름이 바뀌었고 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앞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시대 로마의 가이사 왕 앞에 나아가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원했고 그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는 천명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바울이 아니고는 로마의 정치를 또 헬라의 사상을 바리새 정통을 복음으로 꺾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왕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른 제자들이 할 수 없었던 천명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명이 있는데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전문 사역이 천명인 것입니다. 이 말은 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전문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할 때 본 것이 어느 분은 렘넌트 일국에 1,000명을 부탁하셨고 어느 분에게는 렘넌트 2국 사역을 1,000명으로 부탁하셨고 또 어느 분에게는 렘넌트 3국 사역을 1,000명으로 부탁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한 부서에 10년 넘게 이 교사로 사역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청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사역인 것입니다. 저는 렘넌트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하면서 올해부터 이 교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부서에 있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인 흐름을 바꾸기 원하시는가에 대한 기도 속에서 한 가지 찾아낸 것이 뭐냐면 우리 남자 중직자분들이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또 성도님들과 함께 추석 때 1차 합숙을 재합숙으로 다녀와야겠다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합숙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언제 다녀왔냐면 아주 오래전에 다녀왔고 또 그때 다녀올 때 자발적으로 가신 분이 본부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또 아내의 말에 순종해서 다녀온 남자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1차 합숙을 재합숙으로 가서 은혜 받고 4천 말씀 운동의 말씀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추석 합숙이라는 기도 제목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게는 지역과 교구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저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나에게 주신 천명과 전문 사역을 찾고 그 속에서 영적인 흐름을 바꿔가는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인도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다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하고 또 후대들을 살리라는 사명으로 부딪혔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복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복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된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꼭 들어갔던 현장이 있었는데 그 현장이 회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도 렘넌트들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예언의 렘넌트들 중에서 복음을 유지하고 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보존하면서 다음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렘넌트 지도자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렘넌트 지도자들의 특징은 반드시 62가지 전도자의 삶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음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행복 나눔 바자에서 나온 수익금을 렘넌트들에게 이 세계 렘넌트 대회 장학금을 주는데 매년마다 열리는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와 우리 렘넌트를 놓고서 함께 기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영적으로 성장했던 우리 수련회나 또 합숙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성령께서 가장 역사하셨던 것이 세계 렘넌트 대회였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간 이 세계 렘넌트 대회는 2006년도에 강주에서 있었던 렘넌트 대회였습니다. 처음으로 갔을 때는 이 렘넌트 대회 회비도 내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가게 되었습니다. 저를 신앙으로 양육해줬던 어떤 사모님이 제가 회비를 못 냈다고 그래서 못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에게 하신 말씀이 언제까지 그 정도의 길을 걸 것이냐. 그러니까 회비를 못 냈다고 못 온다라는 그 생각이 모범생의 길이라고 그 길을 가겠냐고 하면 말씀하시면서 그냥 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체험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강주에 가면 우리 사모님께서 저에게 명찰을 주시거나 또 아니면
무언가 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그 사모님이 그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지요. 그래서 첫날 끝까지 대회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찜질방으로 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메시지 1강이 있었던 날이었는데 또 대회장으로 들어가고자 했는데 스태프들이 명찰 검사를 해서 못 들어가가지고 대회장 근처에 있는 PC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아침이라서 그 PC방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1강 말씀을 듣는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정말로 복음과 사명의 세트를 갖추는 다메섹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선포되었던 말씀이 복음의 주역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에 정말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대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명찰이 생겼고 명찰이 어떻게 생겼냐면 PC방에서 많은 렘넌트들이 세계 렘넌트에 관심이 없는 렘넌트들이 휴지통에 그 명찰을 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명찰 하나를 챙겨가지고 이제 그 후에 대회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내년에는 제가 정식으로 신청해서 이 앞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식으로 렘넌트 대회를 신청해서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뿐만 아니라 니도 수련회까지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세계 렘넌트 대회 팀장을 맡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니도 수련회 팀장과 세계 렘넌트 대회 그룹 리더를 맡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는 그룹 리더들을 사역해주는 그룹 사역자의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매년마다 열리는 이 세계의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음의 세틀과 이 사명의 세틀 속에서 다메섹의 시간표를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복 나눔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세계의 렘넌트 대회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이 렘넌트 대회가 우리 예월의 렘넌트들에게 다메섹의 시간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계 렘넌트 대회 비용이 아깝다라고 말하는 성도님들과 렘넌트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함께 축복을 모르는 것이고 물질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눈에 보이는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3박 4일의 시간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생각은 정말로 영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계 렘넌트 대회 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시간표가 온다면 그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영적인 의미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또 세계 렘넌트 대회를 놓고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바울처럼 전도와 선교 속에서 그리고 렘넌트 운동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받는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였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응답을 받게 되었냐면 우연히 어쩌다가 이러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자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24시 소통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던 제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핍박자 바울에게 가봐라 하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 다메섹에 온 것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말씀하시니까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내려놓았던 제자였습니다. 만약에 아나니아가 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전도했던 제자였다면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전도자 바울을 맡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사명을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전달할 때 글과 말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있는 가슴에 있는 것이 전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렘넌트 운동을 한다고 해도 마음에 실제로 렘넌트에 대한 언약이 없으면 전달할 수 없듯이 아나니아에게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 사명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편견과 선입견을 버린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최고로 쓰임받았던 아나니아 제자처럼 하나님과 24시 기도가 소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이 시대 속에 또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쓰임받는 전도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